예. 홍도과수원에, 과일 비대가 여기도 양호합니다. 원래는 뭐, 특성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균 이상의 과 크기를 보이고 있고, 일부 열매가 사이즈가 작은 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홍도 비대는 양호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여러 군데를 듣다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장마가 끝나고 또 고온이 되면은, 일소 피해가 우려된다. 역시, 이런 과일. 과일 전체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소 피해.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색깔이 누렇게 백색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 일소 피해를 봅니다. 역시 착과 부위가 이런 건 잘못됐죠. 그리고 상단부, 여기도 지금, 예. 이렇게 일소 피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착색 관리. 요거는 뭐 일교차 때문에 발현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년도 일소 피해 또 열매가 상당히 그 굵은 집들은 그 열과 갈라진 열과 현상 거기에도 이제 칼슘을 자주 시비하셔가지고 좀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테마는 역시 이제 이 대목사과는 착색이죠. 착색이고 이건 뭐 새 때문에도 났나? 그래서 그 착색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착색 관리를 위해서는 이 주로 보면은 가리, 황산가리나 인산가리를 토양 시비 하시거나 또 칼슘을 3~4회, 5회 정도 탄사이든 초사이든 뭐 어떤 칼슘이든 간에 연민 시비 하셔가지고 과의 경도도 강화시키고 또 칼슘과 니트로겐 질소는 서로 이 상반 관계에 있습니다. 기량성이 있죠. 그래서 칼슘을 치면은 질소 흡수가 다소 억제되기 때문에 착색에도 유리한 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 착색이 발현되면은 뭐 두 말 할 것 없이 좋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 가수원은 착색제를 연민 시비해서 조금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가 한두 개 낙과되거나 또는 그 이전에 안티폴 낙과 방지제를 낙과가 많은 집들은 사전 살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장지 제거, 도장지를 또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과학 환경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도장지를 지나치게 많이 제거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그 수분, 질소 이런 것들을 도장지가 분해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면 물론 결과적으로 형성된 꽃눈 또 2차 생장을 하겠지만 또 열과 현상을 더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겹 작업, 그 다음에 은박지 반사 필름을 또 피복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죠. 착색을 위해서. 그래서 가리 같은 경우는 황산가리, 인산가리 다 관계 없습니다. 가리 같은 경우는 토양에 시비해서 질소 흡수를, 과잉 흡수를 나무가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비를 한다. 가리 시비, 토양 시비는 흡수 기간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홍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늦어도 후지 같은 경우는 늦어도 7월 말까지. 저 특이하게 이런 게 자꾸 보여요. 눈 오면 이렇게. 이게 딱 붙어가지고 안 되죠. 이 에코네. 이 가수원 오면 이런 게 눈에 잘 떠, 제대로 잘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후지 같은 경우는 늦어도 7월 말까지, 토양 시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연면 시비. 칼슘 연면 시비는 목적이 과육 조직 경도를 강화시키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소 흡수를 좀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칼슘은 저번에도 이 말씀드렸는데 일소 방지, 그 다음에 꿀베기는 거 밀 증상을 조금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연민 시비한 게 좋다. 여기도 밀 증상이 다소 우려됩니다. 이 과필 보니까 그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칼슘은 연간 뭐 한 5회 정도 우리가 해발 350고지, 400고지, 500고지, 600고지 이 고지대에 위치한 가수원은 칼슘 연면 시비를 하지 않아도 열매 자체의 경도는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100m 이하, 150m 이하 이런 저지대에 위치한 그런 가수원들은 열매가 조금 물러요. 사실상. 그래서 칼슘 연변 시비를 적극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그 또 저지대 가수원, 또 폭염이 지금 지구 온난화 시대입니다. 폭염이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더 물러지죠. 그래서 칼슘을 반드시 쳐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또 장마 전후가 되면 또 장마 직후에 일부분 기간이 경과 되면은 일소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밀 증상이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열매가 CA를 흡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보면 수세가 약한 나무, 수세가 이 나무 힘이 아주 세네요. 수세가 약한 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 노출이 또 많이 되죠. 그래서 일소 피해가 우려된다 말씀드리고, 물론 착과 부위도 포함되고, 수세가 특히 이런 강한 나무, 이 수세가 엄청 셉니다. 이게 나무가 한 8년, 7년 제가 기억되는데, 이래 수세가 강건한 나무는 오히려 그 칼슘 흡수가 다소 차단되기 때문에 밀 증상이 오히려 더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 착색제, 자연 착색이 사실 원칙이죠. 자연 깔이 최고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살포해야 될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연면 시비용 인상깔이 있죠. 뭐 PKC 골드, 그 다음에 부리용 이런 것들을 한 2회 정도를 살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착색 초기에 전문 착색 유도제 플러스 칼슘을 같이 가용해서 한 2회 정도 살포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살포 시기는 자 뭐 시기 됐습니다. 7월 20일경 되면은 막 PKC 골드 또는 부리오, 부리오 700g인데 700g 양이 작습니다. 물 20단말 500리터 기준 700g 두 개면 1.4kg입니다. 1.4kg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연속 2회 살포하고, 또는 PKC 골드를 연속 2회 하시고 난 다음부터 8월 뭐 한 중순 상중순경부터 착색제, 착색제만 치지 마시고 거기에 인상칼슘을 같이 가용해 같이 쳐보니까 훨씬 착색이 더 잘 발현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여기도 이래 와보면은 보자, 이게 후진데 여기도 수색 엄청 세네요. 아니 홍노네, 홍노. 홍노인데 이 같은 저건데 후지처럼 열매가 이렇게 땡글땡글합니다. 그 옆에 가지는 이래 보면은 배꼽이 볼똥볼똥한 것이 홍노표가 납니다. 그래서 낙과도 홍노는 많죠. 그래서 낙과 방지약도 방지제도 살펴야 되는데, 그거는 국내 하나밖에 없죠. 안티폴. 안티폴은 거기 양명에는 20단말에 330ml를 다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리 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매 과학 크기도 비대가 거의 중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붉게 착색이 되기 때문에 또 조직도 연화됩니다. 물러집니다. 그래서 안 되고, 물 20단말 기준, 20단말 기준에 165ml면 반병이죠. 반병 또는 많이 혼용해봤자 200ml 정도를 이어서 8월, 원래는 원칙은 낙과 한두 개가 될 때 이론상 그런데 실제 그렇게 치면 좀 늦죠. 그래서 8월 한 15일 정도 내가 치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다만 주의할 점은 안티포로 낙과 방지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과육의 조직을 연화시키는, 물러지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칼슘 1리터를 이어줘야 됩니다. 초산 칼슘이든 어떤 칼슘이든 간에 반드시 1리터를 추가로 가용해서 살포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장지도 제거 당연히 다 하시겠죠. 농사를 오래 지셨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겁니다. 다만 도장지를 지나치게 많이 제거합니다. 제가 봤어요. 햇볕을 가리는 직립지, 주간 상단부에 직립지, 직립지하고 수관 안쪽에 이 기부 쪽에 있는 또 직립지, 그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간의 선단부 또는 주간의 등 위에 직립지, 주지상 등 위에 직립지 이런 것들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 하느냐, 전체적으로 원칙은 간혹 소수 인원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일찍 제거합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항상 과도하게 일찍 제거하면 어떻습니까? 열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열매의 착색이 진행될 무렵, 열매 과피에 이제 뻘떡거리하게 착색이 날 무렵에 그때 도장지를 제거한 게 맞습니다. 다만 또 과도하게 제거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열과도 많고 또 고온기 때, 그때도 많이 고온기죠. 과도하게 일시에 열매가 도장지나 잎을 제거함으로 해서 노출되면은 다 튀어버립니다. 율소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착색이 진행될 무렵, 초기에 뻘떡거리하게 진행될 무렵에 제거하는 게 가장 좋고 안전하다. 또 재겹은 어떻습니까? 재겹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를 보여드리면은 재겹도 지나치게 하신 분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마땅한 열매가 보자. 예를 들면은 보자. 이 보면은 사실 여기는 열매를 보시면은 해가 동에서 서로 지기 때문에 햇빛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제거한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요거 요거 한 따시고 요 뒤에 보면 잎이 가려 있죠. 가려진 잎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잘 자세가 안 나옵니다. 또 떨어질라 이거. 이렇게 자 요래만 따셔도 햇빛 충분히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위로 다 따버리지 전부 다 그 저겹을 조기에 과다하게 다 제거하면은 착색이 오히려 더 지연됩니다. 그리고 열과 발생이 더 많아집니다. 뿌리에서 수분이 올라와서 열매에 도달하기까지 열매 근접 엽들이 또 열매 근처에 있는 그 짧은 가지들이 수분을 분해시켜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 제거해버리니까 열매가 익을 무렵에는 과육이 약하죠. 지금 육아기 때는 야물지만 그래서 그런 중간 매개체를 제거해버리니까 열매가 일시에 다량의 수분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과 발생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생리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확, 여기도 관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확 한 보름 전에는 관수를 차단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토양으로부터 물이 니트로겐 흡수를 하지 못하도록 가급적이면 보름, 10일 보름 전에 관수를 차단하시고, 우리가 복숭아 같은 경우는 수확 전에 비를 맞게 되면 당도가 떨어지죠. 역시 과일,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수를 차단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풀을 키우고 깎아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수확 근접 무렵에, 인접 무렵에 수관 밑에 풀은 토양 속의 질소를 일부분 흡수해서 상대적으로 사과나무가 질소 성분을 흡수하는 것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수관 하부에 이런 풀들은 가원 전체의 온도를 하락시켜서 폭염에 의한 피해과를 경감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실제 그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또 날이 뜨거워지고 고온이 지속되고 폭염이 장기화되면은 착색이 불량하거나 늦게 발현되죠. 그런 경우를 많이 하셨죠. 열매가 햇볕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렇게 착색은 나지 않으면서 누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다 익었습니다. 열매는 색깔은 나지 않으면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은박지, 반사필름도 수관 하부에 다 100% 깔아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또는 일손이 부족해서 뭐 다른 볼일 때문에 미리 까시면 안 된다. 그러면은 반사필름을 미리 깔면 다 튀어버리죠 밑에가. 과피가 청색일 때 은박지를 깔면은 햇빛을 받으면은 그 배꼽 부분이 다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붉게 착색이 진행될 때 깔아주시면 뒤지 않고 잘 발현됩니다. 그리고 은박지는 대략 홍로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만 깔아주시면은 금방 다 색깔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열매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성숙이 돼야 이 깔이 나는 것이지 강제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착색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다구친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열매가 세월이 지나고 결과 연령이 도달하고 나이가 되어야지만이 자기 고유의 색깔을 발견하고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 말씀드리고, 그 갈반이나 탄저병도 잠복해 있다가
아, 적정 습 온도가 아, 되면은 언제 어디에서 불시에 발현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 보호 위주, 사전 예방 위주로 철저히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일소나 이런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가수원에 보면 저거 덜된 이렇게 풀은 쫙 깎아 놓으셨는데 저렇게 적과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과 이 이중 재적과 정기적과 마무리 적과는 막 빨리 하면 좋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죠. 그렇게 마음대로 농사가.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보시면은 분명히 빠진 데가 또 있고, 이것도 뭐 다 빠졌고, 저기도 또 빠졌습니다. 이 나무는 빠진 게 있고 저기도 빠졌습니다. 영상 보시면은 가원주께서 다시 해야죠. 여기도 또 빠졌습니다. 저거 보이나 모르겠다. 저기도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이 원주는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제 3자가 와가지고 한 바퀴 돌면 눈에 잘 보입니다, 원래. 그래서, 뭐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다. 그래서, 홍도는 역시 대목사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잘 판별하셔가지고, 소득 증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이 조금 많고, 여기 저, 또 여기도 또 굵은 게 하나 있네. 제가 저번 말씀, 이게 굵은 놈이 있습니다. 굵은. 이거 뭐 소보라보다 더 큽니다 보니까. 이 문제입니다. 이 굵어도 문제다. 금년 같은 경우 저 정도 굵은 거는, 아이고, 이 나무 또 굵네. 이래, 이 정도 굵은 거는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참 내가 땄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가지 유인 때문에 착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제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굴래. 참, 굵어도 참 문제입니다. 이렇게 굴러서. 이게 엄청 굵습니다. 저 마음에 들긴 드는데, 열과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이지, 막 열매 굵어서 제가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일소피해가 조금 우려되는 가수원이고, 도장지가, 발생된 걸 보니까, 엄청, 세력이 세고, 이런 가수원은 도장지를 필요 불급한 부분에 가볍게 제거하셔야 되지, 착색을 위해서 지나치게 제거하시면은, 열과가 1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제 가원주께서 참고하시겠지만, 또 제가, 따로 만나서 또 만나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런 생장 관리, 수세 관리, 요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생물은. 그냥 뭐 두드러, 무섭고 뭐 밟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드럽게 수세 관리를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수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끝까지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별탈 없이 우리, 사과 농사 하신 분들, 그다음 복숭아 하신 분들, 이 과일 농사 하신 분들이 참 정말 제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은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뭐 10만 원 받든 20만 원 받든 뭐 제 돈은 아니지만 저도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 하늘에 비치는 이 홍로, 네, 올 대목 때 잘 팔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